여기 안 붙었어. 여기도.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안 그래도 이쁘구만은. 모델 같아? 어? 다녀왔습니다. 야, 밥 먹어야지. 먹었어요. 아이, 이게 뭐야 이거. 아, 여기 어떻게 해. 다시 그래. 해줘. 알았어, 알았어. 여기 눈에. 여기? 응. 아이고. 여기 안 됐어. 됐다, 여기도. 됐다. 아, 제대로 붙여야 된다고. 빨리. 뭐해? 뭐야? 태우려고? 잘했어. 진짜 그러지. 또 미련을 남기신다. 가련하시게도. 하던 팩이나 맞아. 하이소 사모님. 미쳐 정말. 아, 등록금 어떻게 할 거야? 나 진짜 방황한다. 이게 다 등록금이고 월세다. 걱정 마라. 어휴 진짜. 어, 왔어요. 어우, 땡큐. 아, 부도나고 잠적한 사장을 찾아야지 왜 나한테 책임을 주라 말아요?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맨날 당하죠. 내 말이. 근데 이 시원시원한 연인 누구실까? 손님 계셨네. 것도 모르고. 혹시 애인? 어우, 전혀요. 그러는 분은. 어, 동생녀. 그럼 무슨 관계? 갑을 관계. 쉽게 말해 마님과 머슴. 마침 잘 왔네. 자, 일로 와봐요. 자, 닭다리를 하나 먼저 뜯으시고 이걸 다 드시고 난 후에 괜찮은 치킨 가게 이름 하나만 지어봐요. 네? 오빠, 오빠, 대박, 완전 대박. 뭔데? 위풍당당 죽이지. 별로야? 그럼 쑥닭 쑥닭. 응? 소란아. 어? 집에 안 가냐? 좋아. 마지막 비장의 카드 다크호스. 어때? 어때 언니? 아, 패러디나 말장난 같은 말은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꾸밈이나 장식 없이 심플하게 가는 게 차별화도 되고 고품격 이미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닭집 어때요? 닭집. 닭집 하면 생닭집이 연상되니까 치킨집은 어때요? 집은 한자로 가를 쓰면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은데. 어, 좋은데요? 오케이, 그걸로 갑시다. 치킨집. 별로구나. 아, 역시. 응? 갑순 씨는 최고야. 갑순 씨요? 갑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백카피라 부르시죠. 카피라이터니까. 백카피라. 태백씨처럼 시안 디자인하는 분들은 보통 성에 아트를 붙이죠. 그럼 이 아트? 어머, 밥맛이다. 자기들끼리 그러고 노는구나. 소라님 말대로 좀 밥맛이니까 이건 어때요? 백커피. 백커피요? 인턴은 주구장창 커피를 탈 테니까 좀 그런가? 그럼 그쪽은 주구장창 간판 만드니까 이 간판 어때요? 아, 좋은데요? 그러게! 둘 다 심플하고 저렴하고 딱이네! 아, 역시 대단하셔, 백커피. 어! 오빠! 저 꽃미남 뭐 하시는 분이야? 마사장 아들님. 어쩜 딱 내 스타일이야. 시아버님 응원석으로 옮겨야 되나? 어, 고민되네. 이게 진짜. 자, 그럼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간판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간판 천국의 이태백 사장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대부분 치킨집 간판들은 솔직히 뻔합니다. 비슷비슷한 상호, 식상한 디자인, 그런 간판들로는 21세기에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 간판 천국에서는 기존 치킨집 간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심플한 상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오빤 발표했고요. 이제 마사장 차례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라시 마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내가 약팔러 왔냐? 어? 발표는 무슨. 왜 준 거예요? 저딴 유치원 간판한테. 왜요? 네요. 아니요? 분명 이거 사장이랑 짜고 친 거예요. 맞아. 분명. 어? 다시 온다. 왜 왔어요? 아주 너 이유는 알아야 안 억울하지 싶어서 왔지. 아, 나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 안 그냐, 아들? 사람 가지고 놉니까, 지금? 왜 됐나 싶지, 이런 유치한 간판한테. 어. 막 서로 짰나 싶고, 그지? 왜 준 겁니까? 너는 이마 간판을 만들었고, 나는 광고를 만들었잖아. 광고? 광고라뇨.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짠 거 잘 굴려봐라. 그 해답만 잘 얻어도 앞으로 평생 바꿀 일 없을 거야. 나 진짜 간다. 넌 여기 웬일이냐? 웬일은 돈 벌러 왔지. 꼴이 이게. 감기 걸려 임마. 그만하고 들어가. 미쳤어? 하루 종일 덜덜 때문에 일했는데 일당은 바꿔가야지. 사고 치지 마. 한 시간만 더 하면 마감이니까 제발 참아주셔. 응? 할머니 내일부터 연락 안 돼. 뭔 소리야. 관절염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드신 분이. 몰라. 나도 학교 그만둘까 봐. 그만하자. 이 등록금은 오빠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졸업한다고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녀봤자 빚만 늘잖아. 마, 대학 중퇴면 최종학력 고졸이다 너. 대졸백수다. 졸백수나 백수끼리도 차별하는 세상이거든. 오빠 같은 능력남 아니면 극복해내기 되게 힘든데. 시끄러워. 나 잘래.